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학과 수태쌤입니다. 열린학원 수학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교학오 2학년 수학원 이거나와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4일차 네 번째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흔하면 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학오에서 선생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쓴 흔적이 보이는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집 같은 걸 보시면요.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를 구하여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이 들어가 있어요. 교하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아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는 풀지 않는데 요거는 요 정도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얘가 A라고 치환을 하고 1-K를 B라고 치환을 하면 이걸 두 개를 곱한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역수관계니까 곱이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요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K, K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결국 2의 1제곱이 남아서 2가 됩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되게 많이 찾아보려고 모의고사도 다 뒤져봤는데 사실상 문제가 이거랑 유사한 문항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뽑은 다음부터 소개할 유사 문항들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랑 사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사문항 첫 번째인데 여러분 많이 풀어보셨던 문제죠? 얘가 2분의 1제곱,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렇죠? x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곱셈 변형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를 a하고 b라고 치환을 해서 바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요 부분이 우리 교하고 기출에서는 1이 아니라 2가 나왔던 거죠. 얼마든지 변형돼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A고 얘가 B일 때 얘는 뭐가 돼요, 여러분? 각각 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걸 아실 거고 요러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하셔가지고 집어넣어서 9 마이너스 2,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마이너스 2제곱 여기 분자 있는 거 있죠? 얘는 또 요 녀석을 곱셈 변형 공식 이용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7의 제곱 49 빼기 2 해서 47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각각 여기 7, 47 대입을 하시면 여기다 7 넣으면 9가 되고 47 더하기 7 하면 54니까 9분의 54, 최종적인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제가 선택한 유사문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멈춰놓으시고 풀어보시는데 금방 푸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에도 다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셨죠? 얘가 이 녀석의 각각 3제곱된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곱셈 변형 공식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 신선하죠? 요 녀석을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A의 뭐 이 녀석을 A, X, Y라고 해볼게요. 그럼 X 세제곱, Y 세제곱은 X 더하기 Y, X 제곱, Y 제곱 두 개 곱하고 부호 반대. 그래서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수분해로도 풀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거나와 시리즈의 수채쌤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